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WS 뉴스룸의 다르마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불교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교훈으로 자주 전해지는 이야기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잔을 비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을 찾아와 배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자신이 이미 아는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며 스승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차를 따라주며 잔이 가득 찼는데도 계속 차를 부었습니다. 제자가 놀라서 스승님, 잔이 넘치고 있어요 라고 말하자 스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의 마음도 이 잔처럼 가득 차 있다. 비우지 않으면 내가 주는 새로운 가르침을 담을 수 없단다. 이 이야기는 배움을 얻으려면 자신의 고정된 생각과 마음을 비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둠 속에서 밝음을 찾는 날, 동지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동지는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로, 이후부터 낮이 점차 길어지는 전환점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동지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중요한 시기로 보며 자연의 순환 속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밝은 미래를 기원하는 기도로 삼습니다. 불교에서 동지 기도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한 해의 마지막 시점에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가정의 평화와 번영을 발원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행동과 업장을 참회하고 새롭게 공덕을 쌓는 계기로 삼습니다. 동지부터는 양의 기운이 강해지므로 이 시기를 맞아 기도로 좋은 에너지를 끌어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스님들과 대중이 함께하는 법회를 통해 더 강한 공덕과 원력을 모을 수 있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보다 법당에서 대중과 함께 기도함으로써 공동체의 에너지와 공덕이 함께 상승합니다. 접수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을 명확히 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점검하며 더 정성스럽게 기도에 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부처님과 보살님께 다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됩니다. 동지, 밝아오는 길목에서 부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세요. 기도 접수 문의는 아래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HWS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